미래통합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 삼는 저급한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방역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 부채질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에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최소한 공당이라면 그에 걸맞는 역할과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자중과 각성을 촉구합니다.